선생님 오늘 왜 저한테 그 한라봉 가지고 국수를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음식을 만들어 주셨잖아요. 또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이제 그런 뭐 생육과 관련된 거는 고학년들이 하지만 네. 저학년들은 일단은 뭔가 재미나고 신나고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.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한라봉 일등 같은 거는 아이들이 하기 힘들으니까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아이들은 뭐 초콜릿이라든가 뭐 이렇게 네. 주스 주스. 그 주스를 그냥 주스만 먹으면은 네. 배고파요 사실. 네. 그러니까 제가 국수를 같이 겸하면 좋지 않을까 해갖고 한라봉 누드국수라는 그런 걸 갖고 이제 체험을 하려고 해요. 먹는 체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네요. 네. 그러면 선생님, 이런 이렇게 교육농장이 이렇게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만큼 드문 곳인 것 같은데요. 이런 교육농장을 하게 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? 아, 제가 사실은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제도 오면서 잘안 되어서 제가 이제 애들 과외만 한 20년 동안 했어요. 어떤 과외를? 중고등학생들 영어수학 과외를 한 20년 동안 했는데 사실 저는 과외하는 게좀 지겨워갖고 애들 키우면서 과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교육에 관련된 일은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뭔가 기가 캥기는 거야.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있는데 근데 제가 수많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, 앞으로 농촌은 교육농장이 꼭 필요하구나. 내가 다시 나의 재능을 살릴 기회가 왔구나 해갖고 제가 신청했는데 다행히도 당첨돼갖고 교육농장 하게 됐어요. 정말 원래 원하셨던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서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교육농장은 진짜 이런 농촌에 꼭 필요한 부분인 것도 같네요, 정말. 네, 맞아요.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. 애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를 그렇죠. 현장에서 현장에서 배울 수 있기 배우니까. 때문에 누가 뭐 하려고 국수를 만들어줘요. 만들어주잖아요. 애들이 이런 거에 좀 신나하고 어른들도 신나는데 아이들은 더 하겠죠. 근데 저는 애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가 세상 만사 다 잊어버려서 진짜 좋아요. 병이 안 나요. 뚱뚱해져요.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대되는데요? 네,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. 저는 프로그램이 사계절 프로그램이라서 계절별로 다양하게 이제 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요. 기대하겠습니다. 네.